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의 쉬운 이해를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비파괴 검사 중에 하나인 RT 검사 시 LF, IP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헷갈리기도 하고요. 아주 쉽고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방사선 검사인 RT 검사 시 용접 결함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LF, IP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죠? 용접 결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빠르고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AWS 코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F를 먼저 보시면 Lack of Fusion, 융합불량을 의미하죠. Incomplete Fusion이 정식 명칭이지만 현장에서는 LF, Lack of Fusion이라고 더 익숙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접 비드면을 따라서 모재가 녹지 않은 부분이 있어 말 그대로 용접 금속과 모재가 융합이 잘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IP를 보시면 Incomplete Joint Penetration이라는 정식 명칭의 약자이며 영어 단어 의미 그대로 루트부 융입 불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인트 용접 시 용접 금속이 루트부를 완전히 관통하지 못해서 모재의 뒷면을 보시면 백비드가 없는 상태의 용접을 말하죠. LF와 IP가 발생되는 대표적인 원인은 전류값이 낮거나 혹은 조인트를 충분히 녹이지 않고 운봉을 이어나가서 발생되는 경우로서 주로 기량이 부족한 용접사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엔 각각의 RT 필름을 한번 보실까요? 융합불량이 발생되면 모재에 녹지 않은 부분으로 다량의 방사선이 투과되어 비드면을 따라 검은색 띠가 보이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융입불량은 용접금속이 루트부를 관통하지 못해 RT 검사 시 루트부를 통해 다량의 방사선이 투과되어 필름상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루트부를 따라서 굳은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RT 필름을 보실 때 양쪽 모재의 비드면을 따라서 불규칙한 검은 점들이나 띠가 보이면 LF, 융합불량이며 정중앙에 곧은 직선의 검은 줄이 나타나면 무조건 용입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융합불량과 용입불량이 좀 헷갈리시죠? 용입불량 IP의 알파벳 I가 필름상 루트부에 나타나는 직선의 검은 줄과 모양이 똑같다라고 연상하신다면 절대 혼동할 일은 없으시겠죠? 어떠셨나요? LF, 융합불량과 IP, 융입불량의 차이점을 확실히 아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